다락방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봉인이 돼 있었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막혀 있었어. 잠겨져 있었어. 아, 이거는 이건 뭐 열면 안 된다. 최소 에나벨이구나. 이거는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구가 갑자기 너무 싸게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 호러물을 좋아하는데 그런 약간 스산한 느낌 있잖아요. 무서워하는데 또 은근 즐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호러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이런 소재 딱 맞는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무려 16년 동안 괴물 이야기를 수집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 괴물백과라는 책. 사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제가 소설가로 먼저 처음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책을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권 이상 냈습니다. 그중에서 그 책이 되게 제일 잘 됐어요. 원래부터 막 되게 두껍고 진짜 책 자체가 좀 괴물인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흉기야? 약간 이런 책이었는데 벽돌책 더 두꺼워졌어요. 더 두꺼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항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아, 여름철 지금이... 이때가 좀 이 날씨가 더워질수록 좀 성수기라 아~ 겨울로 되면 이제 비수기가 이제 쭉 되면서 비수기 때는 어떤 활동을? 비수기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비수기 때 목장판이라도 팔고 다녀요. 하여튼 요즘 이제 성수기 요즘 조금씩 이제 아사미야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조금 요 성수기를 타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언제 또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훅 또 시원해지면 네. 언제 가라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이나 가구와 관련된 괴물 이야기 아는 거 있으세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 어릴 때 침대 밑에 장롱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항상 괴담 이런 거 보면 장롱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던가 몬스터 주식회사 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 몬스터 주식회사 열고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때 장롱의 문이 열려 있으면 조금 불안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걸 꼭 닫고 자는 뭐 그런 것들 거기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거나 어릴 때부터 집에 좀 넓은 자기 옷장이 있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영화에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괴물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 중에 이런 네. 집이나 가구에 관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의외로 그런 게 좀 떠오르지는 않아요, 비교적.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귀신보다는 호랑이가 뭐 호랑이 이야기 근데 뭐 나타난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옛날 기록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뭐 책에 남아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의외로 다양하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딱 이런 조명 켜져 있는 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신비로운 조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전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쵸. 불을 밝히려면 답은 뭐 횃불이나 뭐 대부분 이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도 이렇게 세지도 않고 어른어른하고 뭔가 멋지고 신비한 조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신기한 이야기, 뭐 괴담, 전설 이런 걸로 변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역사책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서기 4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동해 지방에 사는 고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님한테 뭔가 선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뭘 바쳤다고 돼 있느냐? 네. 고래의 눈을 바쳤다고 돼 있어요. 고래의 눈. 고래의 눈. 근데 2000년 전 고구려 시대에 뭐 텔레비전에서 이게 고래입니다 보여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거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 고래라는 게 엄청 신비롭고 큰 동물로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고래가 한번 문을 팍 뿜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일대에 폭풍우가 생깁니다. 영물이네, 영물.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래의 눈입니다. 라면서 고주리라는 사람이 진상을 해왔는데 그거를 밤에 놔두니까 고래의 눈에서 밤이 되면 빛이 번쩍번쩍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등불 밝힐 때 최고의 기름으로 썼던 게 고래 기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래를 잡은 고주리가 그 동해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았겠죠. 이 고래의 기름을 짜가지고 이걸로 등불을 밝히면 환장 환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겠지. 그러니까 아 이걸 임금님한테도 보내주자. 라고 해서 아마도 이런 동그란 약간 좀 뭔가 눈동자 모양의 좀 장식을 해가지고 멋지게 좀 등잔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이제 고래 기름까지 쫙 채워가지고 아 이런 등불 못 보셨죠? 요 냄새도 뭐 나쁘지 않고 아주 오래가고 빛도 밝은 기막힌 기름의 등잔입니다. 하고 하면서 임금님한테 제 다 상상이에요. 너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죠.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뭐 이건 고래 눈 등이다. 고래 눈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밤에 고래 눈을 채취해서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섬뜩한 괴담이 되는데 최고급 고래 기름을 써서 불을 밝혔다고 하면은
이게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까사미야에 드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조명 만들 때 네.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고래 눈동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징그럽게 해가지고 약간 좀 징그러울려나? 어. 아 그래도 조금 약간 맑은 눈동자 모양으로 만들어. 아 근데 내용만 잘 녹이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도 약간 고주리 사람 이름 딱 살려가지고 고주리 고주리 네. 아니 작가님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괴담 중에서 괴물 이야기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가구나 집에 관련된 그런 귀신도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절묘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250년 전 18세기 조선에서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기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살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까사미야 나의 집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빈집이 하나가 있다. 이 집이 상태가 꽤 좋은데 아 이것도 무서워. 사람들이 빈집.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집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벌써. 그렇죠. 빈집이 이유가 있어. 소문이 흉한 거야. 저 집에 네. 귀신 나온다더라 괴물 나온다더라 누가 저기서 죽었다더라 근데 아유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뭐 여기 이제 귀신 소문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근데 이렇게 패기 넘치게 간 사람들이 꼭 당해. 꼭 크게 당하지. 그쵸. 급한 대로 하다가. 그래서 네.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려고 한 거예요. 네. 청소를 먼저 싹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다락이, 다락방이 이렇게 하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벌써 소재가 다락이 나오는 거 다락 보통. 있어. 그쵸, 네. 현대인이라면 영화나 소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발걸음을 돌렸을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럼요. 다락방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공인이 있어. 아, 너무 있어. 그 순간 현대인이 또 이거는 이건 뭐 열면 안 된다. 최소 에나벨이구나. 이거는 돌아갔을 거예요. 현대 끝는 순간 이거. 끝날 것 같아. 뭐. 죄송합니다. 다 갔을 거예요. 현대인. 조선시대 18세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뭐 다락이 있는데 왜 쓰지도 못하게 그쵸. 잠겨져 있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왜 굳이 또 열어? 이렇게 틈으로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본 거예요. 네, 네, 네. 옛날에 이제 제사 했을 때 쓰는 신주란 거 있죠. 그거 하고 나무 조각 좀 부서진 거 하고 신발 다 떨어진 거 하고 그다음에 검은 고가 하나가 있었는데 줄은 다 어딘가 날아가고 없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줄 끊어진 기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던져져 있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우리가 첫날 밤을 한번 잘 보내보자라고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갖다 놓고 놀면서 우리가 밤을 좀 보내자 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래서 이렇게 막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다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락에서도 뭔가 도망가야지. 뭔가 낄낄낄낄 울고 노는 것 같은 소리가 울고 노는 소리?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검은 것 소리가 들리는 거야. 검은 것 소리. 줄은 나가 있는데 눈도 다 나오고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야 너 무슨 소리 못 들었냐? 음악 소리 나잖아. 다들 쫄았게 좀 그러다 그중에 용감한 형제 한 명이 야 저런 거는 우리가 기세를 한번 확 보여주면 다 도망간다고 먼저 딱 죽기 좀 하게 있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칼을 제일 길쭉한 거를 하나 네. 찾아가지고 네. 칼로 그 다락방에 나 있는 틈으로 칼로 위를 찔렀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틈으로 더 길고 무서운 칼이 쑥쑥 튀어나와가지고 어머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시 안 왔다 라는 그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소문으로 퍼져서 나갔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 집에 도전하는 사람들 계속 나온 거예요. 아, 왜 그런가? 이게 완전 18세기 서울의 에나벨인 거죠. 아.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그 다락에서 뭐가 이상한 형체가 내려오는데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귀신 형체가 나타났다. 청군여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군여귀. 네, 청군여귀가 나타나는 걸 나는 봤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천혜록이라는 이 책에 키는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몸은 왠지 일반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부진 30cm. 뭐 그런 거였는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30cm도 다부질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후로는 거기에 아무도 안 갔다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물건 넣어두는 약간 붙박이장 벽장에서 무슨 괴물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약간 뭐 미국 영화나 네네. 미국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때는 서울에서도 한 명만 이야기 본 것도 아니에요. 일대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던 다락에 귀신이 깃든 걸로 유명한 곳이 있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다라는 거. 사실 소재로 보면은 외국 어떤 이런 가구들보다 다락이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영화 제작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카사미야기 때문에 네네. 가구 브랜드로 좀 개발해가지고 저는 붙박이장 브랜드 같은 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그걸 집에 대놓고 싶어 하겠어요. 약간 블루스커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블루스커트 청군 근데 그거 약간 좀 그런 네. 몬스터 약간 괴물 약간 이런 느낌을 살짝 엮어가지고 좀 귀엽게 해서 귀엽게 좀 어린이용 약간 왜냐면 30cm인데 다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캐릭터를 풀면 또 귀엽겠네요. 톤도 잘 쓰면서 연주도 잘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좀 섬뜩하지 않겠어요? 천근육이 이야기를 또 어른, 듣고 나면 요 이야기는 빼야지 최소한. 뭐 칼부림 하고 이런 부분 좀 잘 살짝 다 칼부림 빼고 빼야 돼요. 음악 소리가 이제 재밌게 나왔다 이런 부분만 잘 살려가지고 블루 스커트 약간 이런 느낌. 블루 스커트 느낌 있네. 달라붙네. 블루 스커트. 하프랜드 하에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가구 말고 남이 쓰던 가구들 집에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있죠. 종종 있어요. 당근 거래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어떤 귀신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소 오고 옛날에 뭐 노예는 어릴 때 뭐 안경 뭐 신발 이런 거 주소 오고 이러면 어머니가 너 거기 무슨 사연이 있을 줄 알고 집에 드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또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좀 더 저는 많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전에 이런 이야기 속에 오래된 물건이 뭐가 붙어있다 괴물 귀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 이유로는 조선시대 문화하면 유교 문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교에서는, 공자님 말씀. 유교에서는 뭘 많이 따집니까? 나이를 많이 따져요. 나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가 남아있어가지고 많이 남아있죠. 뭐 미국 사람들이 싸우다가 쇼미니언 민증 뭐 이렇게 안 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도 내려온 유교 문화거든요. 그 막 빠른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저는 들어간 면이 있다고 보냐면 물건도 오래되면 어르신이다. 가치가 있다. 떠받들어 줘야 된다. 네네. 비범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이 거의 망할 무렵에 조선에 들어온 우스다 잔운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본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쓴 책이 있어요. 암흑의 조선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도깨비라는 걸 믿는다라면서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나무로 된 게 뭔가 오래되면 도깨비로 변화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우연히 실수로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피를 흘리면 네네네. 사람의 피가 거기에 묻으면 네. 피에서 뭔가 생명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도깨비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그럴 수 있죠. 작업하다 보면은 다칠 수 있죠. 뭐 토배도 살짝 그렇게 되면 그게 있고. 이제 도깨비가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도깨비 만나겠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에다 막 괜히 막 피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냥 웃기다고 생각해서 퍼뜨린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카사미야 같은 데서 새 가구 그렇죠.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은 거 사서 쓰시면 제일 좋고 네네. 그런데 이런 오래된 것이 뭔가 알 수 없다 보니까 또 오래된 게 나이가 많아서 뭔가 영험하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괴물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생각은 얘기 만들기가 참 좋잖아요. 네. 오래된 가구 얘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 가구들이 그것도 재미 붙여가지고 수집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도 거액을 또 감수하고 조선시대 가구를 수집하는 네, 150년, 200년 된 뭐 그런 가구들 일부러 수집하셔가지고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가구가 갑자기 너무 싸게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사연이 있겠죠. 거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백자나 다랑아리 이런 거에도 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곡이 그렇게 싸게 팔리는 걸까요? 너무 의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느낌 자체가 계속 수산하기 때문에 계속 뭐,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의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괴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갑자기 좀 싸해진 것 너무 같지 싸해지고 갑자기 지금 몇 초 전에 갑자기 진짜로 침묵 있었던 거 기억나죠? 진짜 약간 대본에 대해 까먹어서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진짜 있습니다. 요거 유럽 쪽에서 한테 조금 유행했던 건데 학교에 있으면 쉬는 시간 이럴 때 항상 애들 떠드는 소리로 되게 이렇게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아주 가끔 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좀 살짝 조용해지는 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방송 촬영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가 천사가 지나갈 때 그게 갑자기 정적이 싹 한번 왔다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천사구나. 천사면 조금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방송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메마르는 거지.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천사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방송에서 마가 뜨면 귀신 되니까. 지나갔네. 좀 집에 있는 제 가구들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스타일러 네. 그거 열면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좀 깃들 수 있죠. 요즘에 맞게. 너무 오래된 거는 까사면 열어 빨리 바꾸시고. 아 그래야 되겠네요. 아무렴요. 아 혹시 까사미야 직원이세요? 아니 뭐 직원을 해주셔도 좋고요. 까사미랑 잘 어울리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귀신 전문가 곽재식 작가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곽까사미야였습니다. 곽사미야.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약간 괴물 귀신 약간 이런 포즈 저 오늘 도깨비 얘기 생각 도깨비 느낌 도깨비 이런 거 괜찮네요. 하나 둘 셋 외쳐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